기술의 발전으로 변하는 개인의 삶과 사회. 또한 더디게만 했던 대한민국 교육시장도 엄청난 변화를 보인다고 하는데 그 순간을 지금부터 확인해보자. 네, 온라인 세상은 더는 가상세계가 아니거든요. 이 현실 세계가 더 증강된 세계, 그 증강 세계관을 갖고 운영하는 학교가 증강학교입니다. 증강학교?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AI 시대에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라는 것들일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런 교육들을, 그런 고민들을 진행을 한 결과 AI 시대에 맞는 교육들을 이 증강학교에 담게 되었습니다. 미래 교육의 판도를 뒤집어 놓겠다. 신개념 교육 플랫폼 개발 업체 김희경 대표. 경기도 용인시의 한 가정집으로 찾아온 제작진. 이곳으로 온 이유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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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들이 특별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맞아요. 일단 들어오세요. 일단 따라 들어가 보는데 얘들아, 학교 안 가니? 얼른 오세요. 수업 시작합니다. 네, 들어오세요. 수업에 지각하기 전에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는 아이들. 방 안이 교실이 되고 컴퓨터로 프로그램에 접속만 하면 수업 준비 끝! 등교부터 범상치 않은 모습.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는데 우리 학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아이를 위한 미래형 학교입니다. 증강학교란 사회 속에 자리 잡은 인공지능에 적합한 교육 플랫폼으로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받았던 방식, 형태와는 전혀 다른 특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신나게 몸을 흔들기 시작하는 선생님. 혹시 이것도 수업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펌퍼넨체 수업 시간이고요. 펌퍼넨체는 신체 지능을 높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신체 지능은 개인의 건강 및 행복을 함량하는 능력을 가리키는데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야외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청소년들 자발적으로 신체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체조를 통해 몸 전체를 깨워주며 신체 지능 향상까지 도와준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 교시에도 흥미로운 교육들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놀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장 자신의 뭐 관계 지능뿐만이 아니라 뭐 창의성 이런 부분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왜라는 질문들이 있어요. 왜 공부하는가? 왜 그 일을 하는가?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진 학습 과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이 있다고 하던데. 지정의를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게 글을 지금 써내는 거. 호금아. 네. 그 지금 그 교육 받는 거 보니까 뭐 지정의 학습? 이런데 그게 뭐야? 지정의 학습은 먼저 지는 자신이 깨달은 점을 쓰는 것이고 정은 자신이 그걸 쓰면서 느낀 감정을 쓰는 것이고 의는 자기가 그것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걸 실천할지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정의 학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지식을 머리에 집어넣기만 하는 단순 습득이 아닌 학생 스스로 답을 깨닫고 어떤 결과에 도달하여 통합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정의 학습이다. 어렸을 때부터 세계관 훈련을 받으면 굉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미래 전월과 지정의 학습을 통해서 세계관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곧바로 아홉 번째 지능, 그리고 큰 그림 그리기, 또 서번트 리더십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인간적 교류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증강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새 자녀를 기대와 함께 또 이렇게 증강학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도 진행하는 과정이지만 짧은 기간 안에 아이들의 변화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감사하며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증강학교는 아까
희원이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아이와 함께 이곳에서 부모도 함께 배우면서 성장하는 그 모습이 좋아서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주입식 교육이 관념화됐던 상황 속 새로운 형태의 교육 플랫폼을 제안한 이들의 최종 목표를 들어보자. 저희는 불확실한 사회에서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해서 거대한 파도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서퍼를 양성하는, 그리고 그 서퍼들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들이 저희 학교의 목표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증강학교의 등장. 미래 교육의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도록 도전을 거듭하는 극찬 기업을 응원합니다.